동갑 젊음의 거리라 되게 회사에도 많고 되게 학원이 되게 건물도 있고 한데 그 중간에 청계천이 있어서 되게 한층 더 여유로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밤에는 또 야경도 이쁘고 건물도 이쁘고 해서 좀 여유 즐기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젊음의 거리가 지리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에서 그냥 편하게 놀다가 어느 곳을 가도 좀 빠른 시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경영안에서 나온 거 약간 더워서 이제 쓰는 부위들만 제가 이제 따로 손질을 해가지고 손질성이 나갑니다. 관철동은 특이한 상권인 것 같아요.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오피스 층도 많고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도